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은 연말장을 연출해줬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줬는데요. 코스피는 0.69% 오르면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양대 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물량 폭탄을 쏟아내면서 하루 기준 사상 최대 매도액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양시장에서 총 2조 3천억 원가량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코스닥은 1.6%가량 상승하면서 102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백신을 맞은 듯 쉬 죽지 않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올해장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내년에도 수익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종목별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한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시간 동안 주유소에서는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 컴투스 홀딩스 종목을 추천하신 뒤로 네. 무려 780%나 또 수익률을 그쵸.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좀 크게 오를 줄 아셨어요?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한 건 맞지만 네.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냥 적당히 그냥 뭐 100에서 200%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 정도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더 잘 간 거죠.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작년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 그래서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이제 초창기 때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는 종목을 추천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상담만 하죠, 아침에. 근데 그때 추천했을 때에서 컴투스, 이게 게임빌에서 이름 바뀐 겁니다. 그때 당시도 게임빌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게임빌뿐만 아니라 뭐 펄어비스라든지 게임전 두세 개 정도 추천했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자리에 추천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렇게 게임주들이 각광을 받지 않았을 때라서 저도 추천을 한 이유는 하도 바닥에 있으니까 웬만한 애들 다 움직였으니까 얘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워 넣었던 거예요. 그냥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핫했던 게 2차전지 관련주들. 이때 당시 이 자리에서 매매 시그널 방송 아침에 LMS 에코프로 추천했습니다. 예전 방송 보면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LMS 에코프로 추천했는데 걔네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2차전지를 2차전지가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 그때 당시 저도 LMS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후성 뭐 이런 종목들 우수 MS 이런 애들을 추천을 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저도 그냥 다르고 다 움직였으니까 얘도 한번 움직이겠거니 그럼 대충 여기서 움직이면은 여기 고점 라인을 여기를 두고 한 8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2만 6천 원이니까 요렇게 8만 원까지 오면 한 200%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올라가겠거니라고 그냥 대충 그냥 추천을 바닥에 있으니까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라가더니 여기에서 올라가 요까지는 제가 자랑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추천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N자 목표치를 주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랑을 했는데 그 이후에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에서 사라지고 저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별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여기서부터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NFT 얘기로 엮이면서 게임빌 이게 이제 조만간에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을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컴투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더니 지금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 났냐면 784.8%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바닥에서 사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걸리게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 시장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시장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요. 제가 오늘 배당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는 거고 내일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떨어진 날이다. 이 얘기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올라갔죠. 근데 오늘 공개 방송하고 아침에 실전 매매 종수에서는 뭐 시장 괜찮다.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공개 방송하고 신한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시장 신고가 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요. 신고가 갈 것 같아요. 반도체 신고가 이미 돌파했죠. S&P 500도 신고가 돌파를 했죠. 그럼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돌파 하면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신고가 돌파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만 따라가면 돼요. 뭐 다 따라갈 필요 없어요. 뭐 우리나라 여기 뭐 돌파하는 거 필요도 없습니다. 반만 따라가자. 그래서 반만 따라가면 내년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컴투스 홀딩스처럼 바닥에 있는 애들이 저는 한 200% 봤습니다. 100에서 200% 정도 올라올 걸 봤는데 700% 이렇게 올라간 780%. 조만간은 800% 가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서 여러 개, 한 몇 개 나오겠죠. 여러 개는 아니고 한 몇 개 나올 거고 뭐 300% 올라가는 애들 몇 개 나올 거고 뭐 200% 올라가는 애들 좀 많이 나올 거고 뭐 100% 올라가는 애들 뭐 수두룩하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서 또다시 태어나는 그렇게 해서 내년 새해에서는 미국 시장 신고가 때리고 우리나라도 절반 정도만 따라가줘도 이런 시장의 종목들에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컴투스 홀딩스처럼 과거의 이름은 게임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장은 저는 좋게 본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아울러서 시장은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우리나라 말고 미국 시장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원래 내일 배당락 날인데요.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빠져도 이만큼 빠질 것 같고요. 떨어지면은 잘 저점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이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쉬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내다봐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에디슨 EV요. 아, 네, 에디슨 EV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450원에. 네, 비중은 얼마나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86%요. 86%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이제 에디슨 EV 종목에 담으신 건데 이 종목에 이렇게 많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게 이제 한 번에 86% 담은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아 추가로 못하게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86%가 네, 또 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에디슨 EV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제 네.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 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디슨 EV 혹시 이슈 그 쌍용차 인수 기대감 때문에 그거 이슈 때문에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요. 예, 쌍용차 그건 이제 그 저도 그 전에 이제 못하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또 그게 됐는데 저는 크게 그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저도 이제 안 올라갈 그래도 수 있는지. 안 그래도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그 신한수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고 한들 벤츠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를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인수한다고 해서 그 차를 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씨 이 쌍용차 인수했으니까 현대 에디슨 EV 이거 인수했으니까 이제는 뭐 현대차 나는 안 사, 나는 쌍용차 살 거야, 나는 벤츠 같은 거 안 타, 나는 에디슨 EV에서 인수한 쌍용차 살 거야.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또 이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대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가겠죠. 근데 막상 인수하고 나면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6,450원에 비중 86%면
당연히 수익에선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만 원에서 팔 거냐, 4만 원에서 팔 거냐, 5만 원에서 팔 거냐, 6만 원에서 팔 거냐. 사실 6만 원만 가도 쾌재나 칭칭나대 막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 얘기는 아니고 내년 장이 좀 그런 이상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그런 이유가 없이 너 왜 가냐 그러면 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유 없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실린 종목이 이유 없이 그냥 급등하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비중도 많고 하니까 3만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많이 팔아서 다시 급락이 나와도 괜찮을 비중으로만 작게만 가져가시면서 4만 원까지만 노려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4만 원까지 86% 대부분 다 가져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만 원 가게 되면은 왕창 많이 팔고 쬐끔 남겨놓고 4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라가기는 갈 거. 그렇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올라오다 보면 사람 마음이 막 수익이 나니까 더 올라갈까 싶어 갖고 안 팔고 버티거나 아니면 팔게 되면 이게 갑자기 급등 나오게 되면 쫓아가요 또. 아. 사람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쫓아가면 또 물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일부 팔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차라리 쭉 가져가시는 게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또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3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안전하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가스텔 바짝이요. 가스텔 바짝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200원에 네. 20%요. 1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스텔바작 골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골프가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기도 했었죠. 11,200원이면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이게 지금 네. 한 보름 정도 됐네요. 보름 정도 되셨고요? 네. 예, 오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뭐 실적은 둘째치고 이게 네. 50억 자사주 매입을 예.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나머지 부분이 2월 11일까지인가 그게 매수 마지막 날인데 예. 주가는 계속 지금 뭐 아시다시피 내리고 있어서 내리고 있고 뭐 네. 뭐 그래가지고 좀 네, 또 공시도 있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네. 될지 좀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가스텔 바작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 한번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일단 가스텔 바작 시가총액을 보니까 695억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시가총액 크지를 않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없는 그래서 기업 분석을 네, 보게 되면 예, 없습니다. 기업 그 저기 뭐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실적은 그냥 그래요. 작년 대비 일단 적자 전환한 부분들은 뭐 좋은 거는 아니고 뭐 그래서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들만의 리그예요. 뭔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지분 주주 최대 주주를 보면. 지금 패션 그룹 형제 외 1인, 그러니까 최병호란 사람하고 그다음에 패션 그룹 형제하고 이렇게 이쪽에 이제 회사 쪽이겠죠. 그리고 하나은행 이쪽하고 자사주 신탁, 요걸 다 합치면 거의 80% 정도의 물량을 그냥 얘네들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20% 밑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네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도 잘 가기도 해요. 근데 이런 종목은 과거서부터 보게 되면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장은 지수가 막 폭등장이고 상승장인데 혼자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빠집니다. 아주 징그럽게 빠져요. 징글징글하고 빠지다가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버려야지 하고 딱 버리면 나중에 한 몇 년 지나 있으면 아주 폭등을 하면서 그냥 사상 최고치로 막 날아다닙니다. 먹기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최대주주가 많으면, 그러니까 최대주주 쪽에 그 지분이 많으면서 시가총액은 작은데 하루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애들은 이거는
인내,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정상적으로 시장과 함께 간다는 생각은 접으시고요. 그냥 얘네들이 가고 싶을 때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하루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에서는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 6천 주일 때도 있어요. 6천 주 정도면 그냥 3천 주를 샀다가 팔면 그냥 6천 주 되는 거예요. 거의 거래량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뭐 실적이 뭐 실적도 무조건 물론 작년 대비 좀 줄긴 했지만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올려줄 때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올려볼까 한번 은행에다 한번 돈 놓고 한번 땡겨볼까 하기 전까지에서는 아마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옛날에 부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부방 이것도 말 되게 안 되는 종목이고 또 통신 장비 중에 그 알뜰폰 관련주 있는데 걔네들도 좀 그래요.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빠지고 있는 건지 하나 둘 셋 넷 다 6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네들도 얘네 부방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맘만 먹으면 띄울 수 있는데 안 띄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뭐 이것까지 해갖고 나중에 올리겠죠. 돈 떨어질 때 뭐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이 카스텔 바작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라는 그 저 지분을 70% 80% 가까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 한번 올려볼까 했을 때 올라가는 거고 우리 그냥 10년 동안 그냥 묻어놓자 뭐 나중에 올려보지 했을 때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쟤네들의 의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물량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매수 가격이 되게 높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 저점 자리 오늘 날짜에 그 최병호 회장님이 지금 장남 최중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나와도 안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삼성 SDS 이재용 부장이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그 지분 많이 매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3년째, 4년째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해도 부방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 매입한다는 얘기 몇 년 전에 봤어요.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수하는 건 매수하는 거고 주가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뭐 까지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래로는 안 움직여요.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네, 카스텔 바자기 또 이 자사주 취득 결정이라든지 좀 역대급 골프 호황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작고 또 시장과 독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흐름이 지지부진한 것이다라고 봐주셨거든요.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2천 원이고요. 네. 한 6, 7% 될 거예요. 아, 한 6, 7%면 예, 예, 7%로 예. 비중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오늘 이제 22만 원대 종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떤 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이게 그 지금 제가 산 지가 지금 네. 한 이틀 됐는데요. 예, 예. 그 자꾸 빠져서 이거를 아, 네. 그 더 빠지기 전에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가져가도 될지를 몰랐어요. 2, 3일 전에는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그거 저기 뭐고 뭐 오미크론 아 오미크론 변이 먹는 약 뭐 한다 그래서 예. 그 이슈와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네. 생각보다 좀 흐름이 예, 네. 원하는 네. 만큼 나오지 않아서 좀 네. 지금 걱정이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또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수익도 많이 났어요. 초록뱀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초록뱀으로 좀 되셨네요, 방송 본지. 네, 좀 됐어요. 아, 계속 지금 계속 보고 있고 하루도 안 빠집니다. 작년에 왜 컴투솔딩스 안 사셨어요? 많이 내줘서. 아니, 당근 됐고 왜 작년에 네. 컴투솔딩스 안 사셨어요? 그 샀으면 예. 780%였는데.
아니 올해 봤어요. 올해. 아 올해 봤어요? 내가 한 2~3개월 네. 한 2개월 분명히, 됐나 보네. 분명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컴퓨터 홀딩스 예전에 게임비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왜 전화를 안 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초록펌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또 내년에서 또 좋은 종목 또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는데.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사셨는데 이틀 만에 지금 그 100기를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못 버티시겠다 그랬는데 일단 제약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흐름이 그 최근에서도 이슈가 분명히 크게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확진자도 네,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오미크론 때문에 뭐 지금 뭐 유럽에 난리가 났고 막 그래갖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막 상한가를 다 갔는데 그렇지도 않고 치료제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력도 분명히 있는 걸로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움직임이 그렇게 세질 않느냐 골골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IT 섹터가 저는 훨씬 더 먹기가 쉬워 보이는데 근데 이것만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은 교체하는 것보다는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실리면서 밑으로 떨어지겠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저점 자리가 지지를 하니까 그리고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을 주거나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얘는 떨어졌으니까 내일 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배당도 안 줘요. 그러니까 배당락으로 떨어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히려 반등 나오게 되면 뭐 23만 원, 24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그때서 팔거나 아니면 재수 좋게 25만 원 쪽 올라오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IT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먹기가 좋습니다. 그 전문가님이 주신 IT 하나 사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네. 더 좋은 종목은 1월 달에 나갈 건데. 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IT는 다 좋아요.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네. 카메라 모듈, PCB,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장비. 그 오늘 추천했던 게 뭐였죠? 그것도 좋은 거였는데 솔브레인이었죠 오늘. 솔브레인. 오늘 솔브레인 추천했잖아요. 하고 두 개인데 한 개가 갑자기 생각이. 아니 나서. 오늘 추천한 거. 하루에 하나씩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솔브레인 추천했는데 이거 가격은 안 들어왔는데. 예, 오늘 솔브레인 하고 예. 그러니까 얘가 더 맞아요. 좋은 거예요. 얘가 네.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사이언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SK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그닥 그렇게 즐겁게 막 급등하거나 막 올라가질 않아요. 막 잠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잠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셀티론처럼 되죠. 이것도 여기를 돌파를 여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면 또 반등조다 또 떨어지고 뭐 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얘가 말썽을 부리는 건 아니니까 한 25만 원 정도로 올라올 때 수익에서 빠져나와서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그 손절 안 하고 그냥 내 매수가까지는 그냥 있어 볼까 봐도 되겠어요? 일단 1월 3일 오기 전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잖아요. 네. 흐름이 뭐 급락도 안 나오고 급등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흐름으로 갈 거니까 뭐 당장 급하게 뭐 손절할까지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정말 막 이게 막 무너진다. 근데 그럴 일도 없을 건데 갑자기 얘가 혼자서 막 밑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낫고. 얼마 정도에서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20만 원이 무너지면 그냥 잘라버리는 20만 원 무너진다는 얘기는 얘는 15만 원까지 잠수 타다가 올라온다는 얘기니까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20만 원 무너지면은 그래도 한 거의 8%, 9%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시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내일은 그냥 잠잠하다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인내했다가 더 올라오면 거기서 정리하는 거 한번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님 또 오전에도 그리고 또 밤에도 이정수 위원님 방송 다 챙겨보시면서 수익까지 챙겨보시는 이정수 위원님 찐팬이신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탈출을 해서 반도체 로프트를 교체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종근당. 종근당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원에 네. 10%. 12만 원에 1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종가랑 매수가가 거의 비슷하신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아, 오늘 매수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무상 증자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무상을 받나?
그 부분을 매수하고 난 뒤에 아신 걸까요? 아니 뭐 저거요 네이버 들어가니까 그게 나왔길래 그냥 사봤어요. 아, 그 이슈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종근당 네. 종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네. 네이버를 보시다가 사셨다고요? 네, 종근당. 여기 보니까 하루 전에 한 주당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는데 네. 0.05주니까 이거를 한 주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0.1주를 만들려면 두 개가 있어야 0.1주가 되는 거고 20개를 해야 이제 한 주를 준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무상증자는 좋은 소식이죠. 하여튼 주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당근을 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무상증자 이슈를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게 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오늘 상한가를 갔었어야 돼요. 어제. 근데 안 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고 이미 호재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8% 올라갔는데 너무 약해요. 원래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무상증자 호재가 있으면 이미 세력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력 막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 이제 무상증자 얘기가 나올 게 나왔으니까 주가를 20% 30% 급등을 시켜요. 그리고 얘네들이 더 먹으려고 더 올립니다. 그래서 40%, 50%, 막 80%, 어떤 건 막 100%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이슈로 개인들을 꼬신 다음에 물량을 던지고 무상증자도 받고 이제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 바닥에 샀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원래 일반적인데 이거 무상증자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꼴랑 8% 올라갔다가 지금 힘이 매가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근을 주고 꼬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너무 약하다라는 게 아쉬운 거고 좋은 거는 언제 주는지는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다가 못 찾았는데 그거 나중에 신의 한 수나 아침 방송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쨌든 무상증자를 준다는 얘기 나왔는데 너무 약해서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자리를 11만 원보다 좀 깊게 봐야 좀 더 위로 11만 1,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되고 일단은 1차 목표치 13만 원, 2차 목표치 14만 원 정도를 보면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상증자는 언제 주는 거예요? 그거요? 한번 그 혹시 내일 아침 방송에서 질문 주시겠어요? 제가 찾아갖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셨죠? 여기서 네. 찾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공시 내용도 봐야 되고 거기 없으면은 이제 기사 내용도 봐야 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 피디님이 1월 25일 날에 준대요. 일단 1월 25일 날에 준다 그러니까 그럼 1월 25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가요? 그것도 지금 위에서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 아직 그걸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무상증자 그걸 받기 위해서 주가가 잘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들이 다 약하고 얘도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은 좀 주겠지만 이거보다는 IT 섹터의 바닥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빠르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게 강하게 올라가려면 무상증자 이슈로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폭증을 했었어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얘랑 솔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익IPS라든지 주성엔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탄력과 얘의 탄력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많이 실렸죠. 이런 애들이 컴투스 홀딩스처럼 쏠 거예요. 얘네들은 로켓포처럼 쏘면서 수익을 20% 40% 50% 컴투스 홀딩스처럼 이렇게 가려드려요. 얘네들이 이게 거래량에 맞춰야 돼요. 수급과 거래량이 맞춰져야 되는데 종근당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수급 한번 보게요. 거래량은 정말 이만큼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쥐뿔도 없다라 그러죠. 이만큼밖에 없고 자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연기금은 열심히 팝니다. 기관들도 열심히 팔다가 조금 사줬어요. 수급이 그렇게 딱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뭐 물론 이제 10만 원짜리 종목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래량도 떨어지고 무상증자 뭐 한 주당 0.0 아까 몇 주였죠? 2주, 5주? 0.05주 준다 그러던데 0.05주 이거 소수점으로 준다니까 한 주당. 그래서 그렇게 막 매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IT 섹터로 교체를 하는 게 또 IT 섹터에서 무상증자 주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차 그늘을 찾으세요.
그러면 지금 팔, 내일 팔아도 된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익 나면 팔 수 있어요. 수익 나면. 이미 지금도 약간 수익이죠. 1,000원 수익인데 뭐 13만 원이나 14만 원 정도. 그게 뭐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13만 원 가면 5%고요. 14만 원 가면 14%인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상담했던 것 중에 뭐였죠? 아까 전에 아까 많이 빠졌던 게 에디슨. 요거 같은 경우는 3만 원 가면 몇 프로 올라가냐면 이건 20%예요. 근데 제가 아까 4만 원까지 얘기했죠. 이거는 6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목표치가 있지만 25% 올라가는 목표치가 있지만 바로 코앞에 제도 25%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근당 여기서 이렇게 3%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13만 원이면 6%. 그래서 6% 정도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13만 원 정도, 12만 5천원은 그냥 가는 거고 13만 원 정도. 뭐 저 정도 올라가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 거기서 팔아갖고 무상증자 받느니 차라리 무상증자보다 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연말 배당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좀 현금 배당보다는 이 주식 배당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자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또 신주 상장 예정일은 1월 25일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톱텍이고요. 네, 매수가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5% 있어요. 예, 13,500원에 5% 네.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좀 오래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13,500원에 매수하셨으면 한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네. 1년이 넘으셨어요? 예, 예. 네, 이제는 좀 털어내고 좀 빠져나오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추가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해도 될지. 아, 추가 매수까지도 좀 고려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비중이 또 5%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크게 또 부담이 없는 비중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톱텍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섭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OLED 장비주들도 워낙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OLED 장비주가 많아요. 근데 거기도 대장으로 가고 있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삼성과의 합작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에 또 구현을 하려면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형 TV라든지 롤러블 TV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톱텍도 작년에 흑자 전환을 이뤘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작년에는 흑자 전환했고 또 올해는 또 적자 전환했네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그랬는데 내년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원래 좋았고요. 그다음에 OLED 섹터들도 실적들이 이미 돌아섰는데 그다음에 낙수 효과로 이제 점점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문제인데 뭐 차트를 보니까 이게 지금 차트가 뭐냐면 내년에 봐봐야 한번 올해는 지금 적자로 지금 마무리를 했지만 내년에서는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걸 얘네들이 미리 눈치를 채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겠다가 내일 또 떨어지면 내일 또 9% 떨어지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하세요. 이제는 바닥을 치려고 거래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13,500원 이거요? 컴투스도 이런 자를 추천했더니 컴투스가 이걸 넘어가서 어떻게 갔냐면 신고가를 갔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컴투스가 이렇게 해서 8만 원 갔어요. 예로 따지면. 예로 따지면 8만 원 갔는데 8만 원까지는 그렇고 15,000원에서 잘 가면 내년엔 2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지금 샀다가 내일 또 떨어지면 또 못 버텨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싸게 이게 뭐 8,000원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조정받으면 뭐 많이 떨어져야 뭐 8,600원, 8,500원 요 정도 부근으로 떨어지면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8,500원대에서요? 근데 잘 안 내려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려오면 그 정도에서는 사놓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거기 9,000원 아래로 안 떨어지면은 9,000원 초반에서는 어떨까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 떨어지고
15,000원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떨어져가지고 6,000원, 5,000원. 아차, 안 떨어져 올라가는 게 낫죠? 아, 좋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싸게 사는 거고 안 떨어지면 13,000원, 14,000원.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3,500원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내년에서는 OLED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 받으면 사세요. 조정 받.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조정이 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죠.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도 유튜브로 시청자분들께서 이정수 위원님께 좀 연말 맞이 이런 감사 인사 릴레이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아님께서는 또 이정수 위원님 한 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밤늦게 고생하셨고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또 스탕리츠님께서도 오대천왕 정수르님 한 해 동안 큰 등대불처럼 주린이들의 앞길을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런 감사 인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스피드 상담도 열정을 또 보태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달려주시죠. 네, 자, 저 내일 또 옵니다. 네. 내일 또 오니까 내일도 인사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JYP 엔터. JYP 엔터. 자, 엔터주들인데 오늘 SM 하이브 그다음에 JYP 엔터 등등 오늘 엔터주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역시 K-컨텐츠 관련주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갈 이슈가 있고 올라갈 종목들은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다는 것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번 더 꼬아서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먹을까 항상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많이 이슈가 있거나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매집을 해서 잘 띄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그걸 이제 팔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K-콘텐츠는 팔아먹기 참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많이 띄워놓고. 왜? 뭐 지금 앞으로의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K-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지금 주가가 뭐 여기 있는 게 대수입니까? 나중에 많이 올려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봐봐라. 이거 좋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사라고 막 세력들이 막 광고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그때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좋은 호재가 떨어질 텐데 그때 아마 물량을 넘길 겁니다. 넘기고 나서 바로도 안 떨어져요. 넘기고 나서 고점에서 또 계속 1년, 2년 놀다가 떨어집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 세력의 의도를 알면 엔터주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더 갈 거예요. 그럴 만한 그런 이제 그 건덕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싸게만 사면 되는데 2분을 얼마에 샀냐면은 44,800원. 그러니까 막 많이 싸게 사지는 않았지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눌림목에 잘 사신 건 맞아요. 보면 이게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손절라인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손절라인이 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거래도 실리고 수급도 좋으니까 한번 5만 5천원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러다 만약에 쉽게 돌파가 되면 냅두면 되지만 돌파를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 5만 5천원서부터 파시면 되는데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됩니다. 또 간다고 봅니다. 결국은 전고점 돌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자, 대형포장. 대형포장 2,765원에 10%. 일단 제지주들이 원래는 연말에서 이게 이제 배당주로 막 각광을 받으면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요거는 먼저 올라가서 그런가요?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한 7,8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절반 정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나쁜 거는 없습니다. 상승했다가 조정받은 거고 조정받으면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겠죠.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상하프론테크. 아마 대형포장이 아마 인물주로 엮여 있어갖고 그래서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데 그래요. 하여튼 뭐 상하프론테크. 자, 이게 오늘 떨어졌던 이유가 이게 수소차, 현대차 그 뭐시기냐, 그쵸? 그런 거 이슈로, 하여튼 안 좋은 이슈로, 뭐, 사업 안 한다, 뭐 이런 느낌의 기사 내용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은 봤는데 저는 원래 내용만 보고, 아, 주가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저는 현대차가 수소에 대한 사업을 뭐 중단하니 뭐하니 저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네요. 일단은 저 팔아버린 저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으면 다시 움직이겠지라는 생각하면 되고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저런 식의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들은 얘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많이 안 올라간 수소차 관련주들은 저는 괜찮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둘 다 맞물리면서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사신 자리는 5만 9천 원이면은 오늘 어제 사셨다가 물렸는데 단기적으로는 5만 5천 원을 반등 주면 손절하시고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꼬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조정받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한 4만 원까지 밀릴 것도 너무 심한데 4만 원까지 밀리면 지금 이 좋은 장에서 혼자서 20%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일단은 반등 줄 때 손절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만약에 내일 더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하고 수차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상하 프로테크도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바닥에 추천했던 거네, 이것도. 이때 다시 전기차, 수소차, 테마주, 우수 MS, 상하 프로테크,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하여튼 몇 개를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가서 저는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거는 내일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 줄 때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래서 뭐 단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콱 물렸다는 맞습니다. 잘못 물렸어요. 일단은 잘못 물렸으니까 반등 줄 때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최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YIK. YIK 이건 이제 반도체 섹터의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은 6,150원에 비중은 15%.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질문하면은 답은 쉽죠. 가져가세요. 6,200원에서 6,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서 팔까 말까 고민하면 되고 팔기 싫으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년에 IT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이쪽으로 7,0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7,000원만 올라가줘도 21%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IT 섹터는 상담하기가 지금 되게 편해요. 웬만한 IT 섹터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나쁜 얘기하나? 웬만하면 다 좋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전기차, 수소차 이상한 것들 고점에서 굉장히 어려워 대응하기. 특히 제약주들도 어중간한 것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 해야 돼요. 자, 다음은 하나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이거 아침 방송에서 이제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기서 한번 추천했었던 증권주인데 이게 이제 뭐 두나무 투자하고 있어서 두나무 관련주도 있지만 얘가 토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자리는 6,750원. 실전 매매 정수 꼭 보세요. 이런 데서 사면은 간첩 얘기 듣습니다.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닥 있을 때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선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다시 내려오면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의 자리인데 항상 주식을 살 때에서 N점 목표치가 올라온 자리에서는 사지 마세요. 거기 사면요 맨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내가 사면 맨날 빠지지? 빠지는 자리니까 맨날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빠지는 자리인데 그거를 거기 사니까 왜 빠지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N점 목표치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갖고 있는 사람이 팔거나 아니면 수익이 난 사람들은 그냥 한번 버텨볼까? 이렇게 욕심낼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산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1월 초장부터 잘 보고 있다가 증권주가 움직인다. 지수가 3,050을 돌파하고 3,100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한화생명. 한화생명. 3,450원에 비중은 5%. 뭐 거래도 없고 그냥 갖고 있으세요. 3,200원대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네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고 뭐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3,2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노션. 이노션 63,000원에 비중 10%. 63,000원. 그래도 빠져나오긴 하겠네요, 다행히도. 좀 시간은 걸려요. 여기가 한번 깨졌던 자리라서 올라올 때 강력한 저항으로 걸릴 거고 아마 여기 올라갔다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갔다가 밀릴 가능성 한 70% 정도. 돌파할 가능성 30% 정도인데 돌파하면 또 여기 또 걸려요. 그래서 63,000원 자리는 산 넘고 산 자리인데 쉽게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갔다가 내려갔다가 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뭐 올라가긴 할 것 같네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H바텍.
자, 핸드폰 관련주들, 폴더블폰 관련주들 내년에서 무지하게 좋다고 기사가 요즘에 갑자기 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갈 것 같은데 이분 사신 자리는 2만 9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제가 한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셔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마 이거 이때 당시 KH바텍 제가 이거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기 8월 달에 바닥에 추천하자마자 막 급등하고 막 자랑했던 종목인데 40%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아마 자랑할 때 이거 좋아갖고 사신 것 같은데 그때 팔아먹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면은 몇 개월 고생했었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바닥에서만 샀었어도 몇 번씩 10%씩, 12%씩 혹은 20%씩 두 번, 세 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닥에만 샀었어도. 아니면 바닥에서만 샀었어도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냅뒀으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40%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본전치기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갈 게 아니고 목표치를 딱 보면 여기도 이렇게 N자형 비슷하게 올라가죠. 이런 자리에서는 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잘못 산 거예요. 근데 얘는 다행히도 올라올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또 스피드 상담 도와주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도 굉장히 또 정확하게 봐주시고 또 종목도 잘 선별해 주시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또 큰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또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 이제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장은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내일장 원래는 이제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원래 안 좋아요. 네. 열에 여덟, 아홉은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네. 오늘 수급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요, 예. 장난 아니에요. 뭐가 장난 아니냐면 물론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주주 물량들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어쨌든 오늘 거의 3조 가까이를 네. 던졌어요 지금. 네, 역대 보면, 최대 그렇죠? 네, 매도 수대라고. 저는 그래도 한 종목당 10억이라서 그래도 많이 안 던질 줄 알았더니 오늘 많이 던졌는데 일단 그거 플러스 내일 배당락이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까봐 2조 가까이 이제 던진 것 같은데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둘이 합쳐갖고 거의 3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프로그램 매수로 이거 들어온 거 보면 기관이 1조 5천억 샀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8천억. 그다음에 이렇게 샀는데. 프로그램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오늘 거래소에서 5천억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3,500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의 물량들을 싹을 다 담아갔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걸 노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수급을 봤을 때에서는 내일 배당락이라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TV 방송을 보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락은 당연히 떨어진 날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실전 면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를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라. 그래야지만 시장이 안 떨어진다. 왜? 개인들이 이걸 알면 겁나서 내일 떨어진다고 주식 다 던지면 주식은 원래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했는데 수급 봐서는 생각보다 내일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충격이 와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좋은 종목들은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내일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오히려 잘 사시면 되는 거고요. 살려는 사람들은 안 떨어지고 잘 강하게 움직여주면 1월 3일서부터 시장이 미국 시장이 지금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 선물도 강하고 뭐 특별히 딱히 악재도 없고 이미 S&P 500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IT를 봐야 되는지 오늘 공개 방송 보면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동안 작년도서부터 왜 IT를 봐야지 되는 얘기를 아주 종합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뭐 VR 가지고 막 슈트 입고 막 쇼핑 막 두바이 친구하고 막 얘기하면서 막 쇼핑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뭐 그 건설 기계 그 장비들도 로봇이 막 하고 있는 그런 거 이제 CS 2022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걸 보면 IT가 이제 앞으로 정말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봤을 때에서는 IT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장 강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내일 밤 10시에도 함께해 주시니까요. 오늘 상담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도 본방사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